안녕하십니까. 서울 H과 원장 전인성입니다.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80세 남자 환자분이고요. 이 환자분은 저와 뭐 굉장히 오랫동안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, 제가 약 한 20년 전에 하악 우측, 그 다음에 하악 좌측, 전방부, 뭐 우측 제가 다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지금 쓰고 계신 환자분이고요.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쪽 7번 부위는 별로 권유를 하지 않았는데, 이 어르신이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원하셔서 오늘 27번과 30번 발치를 시행하고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하치조 신경외과 거지가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약간 전방으로 붙인다면 더군다나 큰 무리 없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오스비스의 LW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한번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만히 얼굴 불편할 때 옷 하나라도 해주시고. 딱소리나 놀라지 마세요. 딱소리나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. 무게가 없어지는 거예요.
마지막 한마디. 네, 수술 후의 소견인데요. 어르신이 입이 좀 잘 안 벌어지셔서 약간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발치가 잘 됐고요. 지금 37번은 사실은 이 루트와 치아와 뿌리와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서 이를 뽑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. 어쨌든 이를 다 뽑아냈고 임플란트는 적절한 위치에 드릴링을 시행했고요. 역시 요즘은 깊게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의에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오스비스의 7mm 힐링캡이 약간 연조직에 노출되는 정도, 깊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.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에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은 릴리비스 제노라고 하는 이종골만을 이식을 했고 차폐막은 특별히 덮지 않았습니다. 다행히 힐링캡이 연조직의 실링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대략 3개월 후에 다시 최종 보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